3번 줄만 가지고 사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앞에를 보면 우리가 C 코드 보면서 잡았던 1, 2, 3번 줄입니다. 뭐죠? 솔도미. 1도, 아, 5도, 루트 3도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 포지션은 우리가 A 코드 보면서 잡았던 1도, 3도, 5도입니다. 1, 2, 3번 줄만. 자, 그 다음에 요거 포지션은 뭐냐면 G4입니다. G4. 1, 2, 3번 줄. 루트 3도, 5도. 아, 루트 3도, 루트. 그렇지만 또 하나. G4에서 G5라고 이렇게 잡는 거 있지. 1, 2, 3번, 1, 2번 줄을 같이 잡아줘. 그것처럼 5도, 루트, 1, 2번 줄 같이 잡아주는 요 포지션도 많이 씁니다. 아무튼 1, 2, 3번 줄을 위주로. 그 다음에 요거. 요건 뭐냐면, E폼에서 1, 2, 3번 줄. 도수로 따지면 3도, 5도, 1도. 자, 마지막으로 C폼과 D폼 같이 여기에 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옥탑 올라간 거죠. 자, 여기 D폼에서 1, 2, 3번 줄과 C폼에서 1, 2, 3번 줄 같습니다. 중복된 교집합이죠. 5도, 1도, 3도. 결론은 모양이 5도, 1도, 3도, 3도, 5도, 1도. 그러니까 5도가 밑으로 온 거, 3도가 밑으로 온 거, 그다음에 1도가 밑으로 온 거. 1도가 밑으로 온 거는 두 개죠. 135, 131. A폼과 G폼. 그래서 이렇게 도, 미, 솔, A폼, 도, 미, 도, G폼, 미, 솔, 도, E폼, 솔, 도, 미, C폼과 D폼. 자, 머릿속에 C폼이 다 뭐다 뭐가 막 복잡하고 어렵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C를 찾고, 아, 1도, 3도, 5도. 그 다음에 1도, 3도, 루트. 3도, 5도, 루트. 5도, 루트, 3도.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할수 있냐? 여러분들이 음리집 찾기 할 때, 우리가 음리찾기, 예를 들면 C코드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줄을, 밑에 줄 루트를 보는 거죠. 빨간색이 다 루트입니다. 루트이지. 자, 다섯 가지 폼에서 밑에 1, 2, 3번 줄에 있는 루트까지 외우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걸 치면, 아, D와 C폼. 이걸 치면 E폼. 이걸 치면 A폼. 다 알아두는 거죠. 자, 이거를 알면 어떻게 기타가 또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되냐면,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각 코드별로 이런 트라이어드. F면 이거겠죠. F면 또. F면 F의 E폼인, 처음에 나오는 E폼인. 351. 그 다음에 513. D폼. KGD니까 계속 KGD 폼으로 나와요. E폼 다음에 D폼이거든요. F의 1, 3번 줄. 그 다음에 C폼. C. 그 다음에 A폼이죠. A폼의 F. 그러니까 루트를 잡고. F의 또 1, 3번 줄. 또 KG, G폼에 또 1, 2, 3번 줄, 그다음에 GE 다섯 개 나오죠? E, D, 그다음에 C폼에 D랑 같이 합쳐진 거고, 그다음에 A폼에 F, 다 F인 거죠. 하나, 다섯 개 나오죠?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여기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이게 하이 포지션이라 이렇게는 안 나오네, 잘. 넷, 그다음에 다섯. 한마디로 F 트라이어드가 1, 2, 3번 줄만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G7. G7도 7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G로 트라이를 봤을 때 하나, 둘, 셋, 또네 개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마이너도 하나, 둘, 셋, 넷. 자, 세 개는 A마이너는 왜냐면 이 G폼과
이 폼은 같은데, 일단 G 폼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새끼손가락으로 1, 2, 3번 줄을 발에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D도 D7으로 보지 말고 D로 보면 하나, 둘, 셋, 네개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C폼과 D폼의 1, 2, 3번 줄, 그 다음에 A폼의 1, 2, 3번 줄, 그 다음에 G폼의 1, 2, 3번 줄, E폼의 1, 2, 3번 줄. 자, 이렇게 트라이어드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코드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한번 MR과 한번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실로암이, 자, 밤에 깜깜한 밤에 이렇게 나는 새벽을 뭐 기타만 이렇게 누군가 통기타로 이렇게 쳐준다. 그러면 예를 들면 드럼도 있고 귤도 있을 때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런 거 아주 많이 짭짭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나오죠.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막 약간 디스코로도 칠수 있겠죠. 근데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1, 2, 3번 줄 아니면 간단히 이 짭. 아, 트라이어드예요. 잠깐 찾았던 거. CFC 우리 가. 아, 악보는 이가 좀 힘드네요. F 때는 C E폼에서 C 떠난다 G 울리고 닭이 세븐은 빼고 트라이어드 많은 거죠. 오직 다 이어서 C, FC, 오즈요. 우주여. 아르페지오만 해도 돼요. 기타가 통기타처럼 이렇게 치면 굉장히 방정맞고 안 좋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아르페지오 정도만 쳐도 좋아가지고. 사랑 속에서 떠나지 이제 찔러줄 거죠. 아소시 자 이렇게 트라이어드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봤던 도대체 어떻게 치는 거야 하는 게 바로 트라이어드였습니다. 자, 트라이어드 스윙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즘 모더머십이라고 하죠. 이게 호산나 호산나 이게 아닙니다. 이 곡은 모더머십이라고 아주 뭐 청소년 분들이 많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찬양이 뭐 이런 것이 도대체 여기 어떻게 쓰일까? C 소리가 너무 크죠? 지금 트라이드 C 자, 잠시만요.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래가, 찬양이. 찬양 중에 할때 뭐라고 써있죠? G라고 나왔죠. G. G5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G 코드는 여기에서 다섯 가지 폼을 보면,
다섯 가지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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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아래 1번 줄만 봤을 때는 E폼에서 여기 D폼에서 G 여기 뭐 C폼 같이 연결됐고 그 다음에 여기 G A폼에서 또 G가 나오고 또 마지막 G코드에서 G폼이 나옵니다. G코드에서 G폼이 나오죠. G5니까 1, 2번 줄까지 같이 잡고 자 1, 2, 3번 줄만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쳐도 찬양 주님의 은혜 부럽지만 뭐냐면 트라이어드 트라이어드 지금 막 사운드가 멋있어서 여러분들 막 멋있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자 트라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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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라이어드입니다. 트라이어드 트라이어드 우리가 아까 쳤던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쳐볼게요. 여기서 또 여기서도 있고 G코드 폼이 그렇죠? 아 G코드가 트라이어드가 자 그러면 또 어떤 멋있는 게 나오냐면 자 볼게요. 자 이번엔 C코드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뭐 어려운 걸 친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우리 기타는 케이지 시스템에서 갑자기 사운드가 제 귀에 성이 안 차네요. 원래 더 좋은데 이렇게 자 일단은 G폼인가 G폼 아 G폼의 D폼과 그 다음에 1, 2, 3번 줄에 또 G폼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C2가 나왔을 때는 C코드를 이렇게 쳐주는 거죠. C트라이어드 미솔도 그 다음에 또 G 나왔을 때는 또 G를 쳐주고 또 D가 나왔을 때는 D트라이어드 자 지금은 아주 뭐 여기에 텐션에 맞게는 안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트라이어드만 배웠으니까 텐션까지 치면 더 멋있어집니다. 텐션까지 치면 근데 그 텐션이란 것도 자 텐션에서 넣어서 쳐보면 훨씬 멋있어집니다. 일단 얘만 보여줄게요. 자 텐션 넣어볼게요. 자 텐션 나인 이게 뭐냐면 뭐 제가 뭐 잘한 연주는 아니지만 그 텐션들을 넣고 쳤을 때 효과인 거죠. 그거는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 이것도 트라이어드에서 출발합니다. 트라이어드에서 또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라이어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트라이어드로만 쳐볼게요. 텐션 안 나왔고요. 트라이어드만. 또 트라이어드. G. G 트라이어드. 그렇지. G 트라이어드. 그 다음 D죠. 주님 볼 땐. C, D. D.
디디 지금 텐션 안 넣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계속 트라이드만 칩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렴 가볼게요. 호산나. 자, 자, 여기까지 이제 후렴만 친 겁니다. 이제 또 다시 위로 올라갔죠? C 트라이드. 그럼 G 트라이드. 서스퍼 G, 그 다음에 E-7, C. 이마이너, C. C, G. 계속 세 줄만 치고 있어요. 지펑 G 트라이어드 D E 마이너 C 끝났네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트라이어드만 갖고도 서스퍼 G 그다음에 E-7 그다음에 C 그다음에 G 이 트라이어드를 연습을 하셔도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케이지드 시스템에서 그 기본 폼은 기본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트라이어드만 갖고 한 겁니다. 대신 나중에 응용을 또 해야겠죠. 그러려면 트라이어드가 굉장히 또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장르 불문하고 지금 트라이어드만 갖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른손은 뭐만 하면 된다? 거기에 리듬에 맞게, 그루브에 맞게 또 스트레이트과 또 바스 리듬을 통해서 그 곡에 맞게만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짭짭이에 또, 야, 또 눈 돌아가죠. 어떻게 쳤을까.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쳤는지 모르고 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본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밑에 1, 2, 3번줄을 가지고 KGD 시스템에서 나온 1, 2, 3번줄을 가지고 트라이어드를 친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그 대신 정확히 말하면 세 개인데 G폼과 E폼은 중복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G폼과 E폼은 중복이 됩니다. 그 대신 그것도 따로따로 생각을 4번 줄까지 잡았을 때는 따로따로 생각해야지 1, 2, 3번만 잡았을 때는 세 포지션만 나옵니다. 제 말을 찾아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트라이어드는 찾아보면 딱 세 군데만 나옵니다. 어디? D폼과 A폼과 그 다음에 E폼과 G폼은 중복, 그 다음에 또 이 C폼과 D폼이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세 군데만 나옵니다. 일단은 그것도 한번 쳐보면 자 이게 나왔던 키가 리듬이
뭐 이런 느낌이 짠,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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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약간 디스크, 약간이 아니라 이거 락 디스크 리듬이죠, 디스크. 16비트. 자, 이거를 1, 2, 3분 주면 이렇게 치면 또 존재감이 덜합니다. 왜냐면 통기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일렉기타가 이렇게도 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도 칠 수도 있어야겠지만 앙상블 밴드에서 드럼, 베이스, 뭐 일렉기타가 하나 있고 통기타도 하나 있고 덤반 베이스까지 있는데 자기가 일렉기타 맞았다 그러면 굳이 또 이렇게 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똑같은 또 수비수에 쓰는 거니까. 자, 그럴 때는 1, 2, 3번 줄에서 또 인테리어 협자가 됩니다. 딱 꾸며주고 찔러줍니다. F. 예를 들면 자, 위에 포지션 A 트라이어드만 아 너무 높다 그러면 아래에서 뭐 이렇게만 찍어도 되겠죠? 그래도 맛이 살죠. 그다음 B플랫 트라이드 C 트라이어드 F 트라이어드 C 트라이어드 B플랫 트라이어드 C D 아, D 어디죠? F구나. 잘못 봤네요. C. 그다음 D. D 마이너. 올릴 수도 있고. 세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A. A7을 A로 보는 거죠. 그다음 나. F. A7. A7, G 마이너, F, C, G 마이너, F, A7, 그 다음에 A7, G. 지금 솔로 타임이죠. 솔로 타임 때 계속 코드를 쳐가야 됩니다. 펜타토닉을 뭐 이제 또 이게 나옵니다. 당연해 F죠. 비플랫 아르페지오도 쳤다가 아르페지오 한 번씩만 쳐도 멋있어요. 일렉기타는 많이 안 쳐도 C. 뭐 A7 나이트 할 때 생각나네. 군대 있을 때 많이 했는데 여기 G 마이너죠. G 마이너 볼시기요. B 플랫 C G 마이너 브이싱 G 마이너 B 플랫 C
끝나버렸네. 네. 아무튼 뭐 그 트라이어드로 이렇게 또 멋지게 했습니다. 또 야, 이 트라이어드 쓰임을 아 너무너무 또 제가 많이 준비했네요. 아직도 세 곡이 다 남았어. 너무 저 너무 많이 준비해서 좀 탈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트라이어드만 갖고 해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트라이어드를 중요성과 또 KGD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장르에 걸쳐서 다 해당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 악보도 이것도 작업 해가지고요. 자, 이것도 보시면 뭐 앞에는 뭐 기타가 안 나오니까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트라이어드만 씁니다. 뭐 없어요. 도미솔 따라라라. 쥐 너무 잘해주죠. A마이너 옛날에 계속 뭐 이렇게 치던 경우가 이제는 C G F C C 트라이드 한 번씩. 아, E 다음 C G A 마이너 D 기타가 이렇게 꾸며주면 엄청 멋있죠. 그 다음에 다시 리듬 쳐주고 E 마이너 트라이드 F, G, G, A 마이너. 그다음 A 마이너. F, F. 그다음에 솔로. 루트로 G F 그 다음에 뭐 여기죠. 예를 들면 또 이펙터를 넣어서 좀 효과를 줘볼까요? 예를 들면 이펙터로도 아르페지오만 트라이어드 가지고 아르페지오만 넣어도 또 이런 역할을 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세찬 바람 앞에서 자 계속 트라이어드입니다. 1, 2, 3, 5, 6, A 마이너 이게 아닌데 자 자, 네, 갑니다. 세찬 바람 앞에서. 이펙터 뭐 하나만 걸어도 트라이어드 아르페지오만 쳐도 거의 뭐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트라이어드가 D G 그 다음에 컨트리 느낌으로도 또 트라이어드만 가지고 아르페지오 형식으로 치면 또 아주 멋진 또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코드를 이렇게 치고 일렉기타는
천주네, 천주.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트라이어드를 가지고 또 뮤트만 해줘도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어드를 가지고 이렇게 반주, 스트로크를 한다든지 아르페지오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각 장르별로 여러분들이 들었다시피.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우리가 뭐 다 했나요? 이거? 또 시작되네요. 좀 하이 표지션을 더 쓰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스트리핑거 느낌으로 아르페지오를 포지션 3개 나온다고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선택해서 치시면 돼요. 대신 그렇게 보이기까지 연습을 또 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그것만큼 이 모든 장르에 안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이 자, 바운스. 바운스가 원래는 이제 통기타로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으로 치죠. 뮤트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일렉기타는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제가 정확히 카피를 한 건 아니지만 듣기에 그냥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파워코드 느낌으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트라이오드를 하고 있으니까 트라이오드로 한번 해보면 트라이오드는 자 이것도 리듬으로 나오면 되겠죠? C 트라이오드 그 다음에 C D 마이너 M 마이너 G 그냥 연습 삼아 넣어보는 거예요. 음반에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내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아르페지오 A-G, A, F-, F-, 그 다음에 C, C, D-, A-, G. 이렇게 치는 기타 친 사람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렇게 치면 아마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이 저희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트라이오드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중요하고 지금 트라이오드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속여서 치는 게 아닙니다. 트라이드, D 마이너 트라이드, A 마이너 트라이드, G 트라이드. 뭐 16비트가 어려우면 그냥 8비트로 치세요. 8비트로 치시. 정 어려우면 그냥 한 번씩만. 한 번씩 아르페지오.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딸 것마다 내 입술도 내겐 꿈만 같아 F 그렇지만 일렉 기타는 이제 여기서는 디스토션을 딱 밀어주 있겠죠. G폼 트라이어드를 썼네요. 마지막에 이 마지막 녹음할 때 음반에서 보면 이렇게 끝나네요. 자, 한 대는, 그러니까 음반에는 여러 대가 섞여 있어요. 어떤, 그니까, 지금 이 음반에도 지금 한 세 대가 지금 어쿠스틱과 일렉이 쌓아져 있어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옵션이에요.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통기타도 없고, 그냥 드럼하고 베이스만 있다. 그럴 때는 이대로 쳐주시고, 그 기본 KGD 시스템에 나와 있는 코드 중에서 베이스까지 포함해서 쳐주시는 게 좋고, 근데 굳이 뭐 밑에 베이스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피아노도 치고 통기타도 있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뭐 쳐줘도 되겠지만 일렉 기타가 또 한 대 있어. 그랬을 땐 옆에서 위에서 이렇게 꾸며준 게 훨씬 앙상블이 멋있겠죠.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기타를 치든 기타를 치든 기본 코드들 KGD 시스템의 다섯 가지 기본 코드는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거기서 두시고 나서 1, 2, 3번 줄 트라이어들만 가지고 그 두 개만 가져도 훌륭하게 상황에 맞춰서 아 내가 뭔가 수비를 해야겠다 하면 수비를 좀 해주다가 아 이때는 좀 공격을 나가서 좀 해줘야겠다 해결해줘야 돼. 그러면 그때는 트라이어드나 또 위에 포지션에서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도대체 여기가 또 트라이어드가 뭐가 나올까 그쵸? 이렇게 멋있는 보이싱이 도대체 트라이어드일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안 듣고 만약에 계속 기타를 친다 그러면 카포를 끼고 한숨을 푹 쉬면서 갑자기 계산 들어가겠죠? A 코드, E 소스, F샵 뭐야? E C샵이 뭐야? 하나 내리니까 F야, F샵이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발의 코드를 잡을까 뭘 잡을까 하면서 야 쉬운 코드 없어 하면서 카포를 채우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일렉을 잡던 통기타를 잡던 자, 이 모습일 겁니다. 내 모습이 둘이시 않아 자, 이 정도면 그래도 중급이에요. 이 지금 짜장면 짬뽕 다운으로 하는 정도면 어떻게 치냐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아 이거 맞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기타 한 대로만 한다 그러면 차라리 저 같아도 뭐 잡았자 그냥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뭐 이렇게 쳐도 훌륭하죠. 근데 통기타가 만약에 있거나 다른 밴드로 합주한다 그러면 이렇게 치지 마시고 우리가 배웠던 트라이드를 이용합니다. 자 볼게요. 트라이드로만 쳐볼게요. G, B, B음을 찾습니다. B에서 트라이드 A폼 트라이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 G폼에 B 트라이드가 나오죠. E폼의 B 트라이어드가 나오죠. 또 D폼의 D폼의 트라이어드가 나오죠. 하나, 둘, 또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 네 개죠. 정확히 말하면 G폼까지. 자, 그 상태에서 자 한번 같이 쳐볼게요. 같이 쳐볼까요? 혼자 쳐볼까요? 혼자 쳐볼까요? 자, 이거는 베이스가 일단 나온다 쳐고 베이스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앞길도 보이지 않아 밴드가 있다 생각하고 아주 작은 애벌레 자, 그럴 때 기타들은 트라이어드를 갖고 멋있게 칩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B 트라이어드 그 다음에 F샵 서스포 트라이어드 여기
F샵에서 F샵 서스포 트라이어드 F샵 G샵 마이너 트라이어드 자, 이런 것만 보이면 됩니다. E 트라이어드 다음에 B 트라이어드 자 근데 원곡에서는 요거랑 살짝 좀 다르게 텐션 코드를 넣어서 썼는데 기본은 트라이어드입니다. 자 트라이어드만 갖고 한번 같이 쳐볼게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리듬은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짜장면 짬뽕 G샵 E 거의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 트라이어드에서 또 응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G샵 마이너 E 트라이어드 B 트라이어드 아르페지오만 쳐도 멋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코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트라이어드를 친 이제 파워 코드를 친 이유는 아 그 상태에서 파워 코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친 거고요. 거기 부분도 한번 트라이어드를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윤도현 밴드가 멋지게 또 파워 코드를 치고 있으니까 저는 굳이 파워 코드를 안 치고 위로 한번 꾸며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 후렴 꿈을 트라이어드로. 코드가 잘못 나왔구나. 여기가 이게 F샵이 아니고 G샵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자 지금처럼 파워코드가 아니더라도 또 파워코드가 누가 치고 있을 때는 또 굉장히 멋있는데 이제 나의 꿈을 찾아 후렴 밑에 트라이어드 트라이어드 G 마이너 G가 트라이어드 E 트라이어드
윤대현 밴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트라이어들을 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앙상블을 이뤄서 만들 수 있습니다.